そうですね。まあ、淡々と、まあ、ちょっとある程度の距離感を持って描いた、まあ、意図としては、この、まあ、あらゆる社会問題を描いた、これを一つ一つ劇的に描いたところで、まあ、ただただ重くなるだろうし、見るのも疲れるだろうし、まあ、じゃなくても疲れ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でもあとはやっぱりその本当にどこにでもある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日常の中で普通に笑ってても、次の瞬間人が怒って人に手を出したりとか、もうそういう両面の中で人は生きてると思うし、だからあえてなんか一つ一つを劇的に描こうとは思わなかったし、日常、あくまでも何でもない日常の中の一つ一つの問題として描きたいと思いました。먼저 영화 전체를 이런 주제나 소재를 담담하게 그려가는 것, 그리고 일정 정도의 그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그린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영화 안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극적으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정말 무거워질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보는 분들께서도 뭐 정말 피로감만 누적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것만 아니라도 뭐 피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혹은 극적인 그런 연출 방법보다는 어디에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어디에든 이런 순간 같은 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연출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하게 웃음을 짓고 있다가 얼마 아닌 바로 그 후의 순간에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양면성을 지니면서도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또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디에든 산재한 그런 것으로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